어쨌든 미국과의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잘좀 짜나가야 된다. 이건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 혹은 더 나아가서 안보 정책을 주관하는 데에 그 안에 이를테면 국방부 내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보를 내세워서 한미동맹을 내세워서 남북관계 70년, 분단 70년을 극복을 하는 것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거기 아주 딱 들어맞는 사례가 하나 최근에 있었는데,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그 사태입니다. 그 국회 국방부가 와서 설명할 때는 곧 서명할 거라고 예상하고 국회에 설명하러 온 건데, 막상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사실은 벌써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6일 날 이미 서명을 하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굉장히 놀란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아젠다인데, 이 한미일 간에 정보 공유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저기 정보만 공유하다 보면 시스템을 공유할 것이고, 시스템을 공유하다 보면 훈련을 공동으로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저기 공동 군사 작전으로도 나갈 수 있는, 이게 한발한 발씩 빠지는 건데, 이거를 벌써 다 해치우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국방부가 저기 그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성된 난맥인데, 그것은 김관진 실장이 뒤에 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내 처리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청와대입니다. 근데 국방부는 이걸 연내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애초 언론에 계획한 대로 곧 차관급 회담을 열어서 거기서 서명합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그 계획대로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며칠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청와대 욕심이 작용한 거죠. 이거 연내 반드시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 순간 국방장관은 한민구 장관이 아니라 김관진 장관입니다. 여전히. 그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래 급했을까? 뭔 약속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주변국하고의 어떤 협력에서도 바로 중요한 건 이런 속도 차이입니다. 어떤 그 정책적인 감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한 말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이런 불상사를 불사하면서까지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저 다른 말씀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추미애 의원님께서 아까 제기하신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방백서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의원님과 동일한 걱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한국 사회가 북한에 무엇이 위협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에 어떤 거 파산적인 징후가 보인다. 지금 저기 국방백서대로라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초강대국이 등장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커부대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영토에 특수부대 20만을 침투시킬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북한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세계 1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저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했다는데, 이거 전 세계 3개국밖에 안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이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논란이 많은데,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가진다. 거기에다가 지구 반대편까지 때리는 핵미사일인데, 이건 소형화가 임박했다. 도대체 안 가진 게 뭡니까, 북한이? 안 가진 게. 병력은 또 120만으로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이걸 다 합쳐서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몰랐던 초강대국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것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 안보의 담론을 유지하는 현재 정부의 어떤 그 시야의 분별력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안보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비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조간신문에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 북한이 7.1 전쟁 계획을 완성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재작년에 3.1 전쟁 계획 완성했다는 기사 본 지가 언젠데, 이게 무슨 새삼스러운 뉴스라고 3.1이 7.1로 바뀌었다고 또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일 만에 할까? 7일 만에 할까? 60일 만에 할까? 우리 전쟁 계획은 120일 전쟁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쟁 계획은. 그러면 도대체 전쟁이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상영 기간이 얼마짜리 영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무엇이 위협이냐에 대한 것들이 거의 시야가 상실되면서 제가 국방 실무자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오히려 더 대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조금만 전문가라면 다 압니다. 북한이 앞으로 재래식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뻔히 알고 있거든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게 불가능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나빠졌거든요. 더 후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가능한 국가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무엇이 안 보냐 하는데 이걸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언론의 선동적 담론으로 인해 가지고 대비해야 될 안보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결국은 외부 기관의 압력 때문에 합참의 작전에 근무하는 장교들이 무엇을 계획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치적 압력에 밀리는 거죠. 선동적 안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안보를 걱정합니다. 이 삼각구도 이 여러 가지 주변 협력이나 이것을 가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분열이 되어서 결국은 흔들리고 있는 분별력. 이것이 희미해져가는 분별력 속에서 어떤 안보의 중심 과제를 뽑아낼 수 없는 사정, 정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속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안보 자체 기반을 지금 허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